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초기 한번 세척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예초기가 지금 수리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예초기는 4행정 예초기예요. 혼다 거 GX35 4행정 4사이클 예초기, 일명 휘발유만 쓰는 예초기거든요. 그런데 작업자분이 실수로 오일을 섞은 2사이클용 연료를 넣었어요. 휘발유와 투사이클 오일을 25:1 비율로 혼합한 그런 혼합유를 넣었어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된대. 그 시동이 안 걸린대요. 다시 시동을 걸어서 쓰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린대. 그래서 봤더니 연료가 색깔이 진한 거야. 휘발유는 요런 약간 누르스름한 오줌 색깔이 나오고요. 이제 투사이클 오일을 섞으면 요렇게 청록색, 짙은 청록색이 나올 거예요. 이제 청록색이 아니라 이제 주황색이나 붉은빛이 도는 그런 오일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색이 있다는 거죠. 요런 오일을 넣어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데, 요거를 확인을 해보긴 할 거지만, 이제 조금 바라는 것은 카브레이터를 수리하지 않고 이제 기존 연료를 빼고 필터 쪽만 이제 세척을 했을 때 시동이 걸렸으면 참 쉽게 수리가 되겠다 하는 거를 좀 바라기는 해요. 이제 그래도 안 된다면 카브레이터까지 일단 싹 손을 봐야 되겠죠. 엔진에는 좀 데미지가 안 갔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스름한 연료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일단 다 빼야 되겠죠. 다 빼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점화 플러그도 빼서 보고요. 점화 플러그 지금 카본대가 엄청나게 꼈어요. 자, 요렇게 보시면 점화 플러그 카본대가 엄청납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오일이 섞인 연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영향력이 좀 크겠죠. 연료 필터는 교체하는 게 맞겠네요. 자, 연료 필터 새 걸로 교체하는 거예요. 자, 카브레이터 밑에 쪽에 고무 뽁뽁이가 있어요. 이제 연료 끌어올리는 프라이머거든요. 그 프라이머를 여러 번 눌러서 기어기 내에 남아있는 연료를 빼내요. 이렇게 많이 눌러도 상관없어요. 빼내고 다시 한번 쏟아붓고. 하고, 자, 점화 플러그 자리를
걸레 같은 걸로 막고 스타칭을 한번 당겨봅시다. 자, 점막 플러그도 새 걸로 교체합니다. 연료통에 새 휘발유를 넣을 건데요. 휘발유 오래 묵은 거 막 1년, 2년 묵힌 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기왕이면은 새 거 깨끗한 거 구매해서 쓰세요. 오래 묵힌 거는 시동 잘 안 걸릴 확률도 높고 카브레이터에 찌꺼기가 쉽게 생겨요. 그래서 고장날 확률도 높습니다. 이제 새 연료 넣었으니까 프라이머 눌러서 연료를 쭉쭉 빨아 올리고요. 시동이 잘 터져야 될 텐데 올리고 초크레버 올리고 자, 연료 새 거 집어넣었죠? 이제 엔진오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왠지 엔진오일도 제대로 교체 안 됐을 것 같은데? 역시나 엔진오일 양이 너무 많아요. 엔진오일 점도도 너무 찐득거리고 제가 올린 영상들, 예초기에 관한 영상들 보면 엔진오일 정량이 있어요. 엔진오일은 이렇게 엔진이 평평한 곳에 있을 때 오일 주입구 있잖아요. 주입구에서 오일이 넘칠랑 말랑 그 정도, 넘칠 듯 말 듯한 그 정도가 정량이에요. 평평한 곳에 오일이 넘칠 듯 말 듯. 오일량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오일량이 많이 들어있으면 시동 안 걸려요.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엔진 오일을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금 엔진 헤드 속에 지금 이렇게 오일이 완전 한강이에요, 한강. 여기 지금 흡기배기 밸브가 지금 있는데 열고 닫고 하시는 밸브가 있는데 오일이 이렇게 많아버리면 이 밸브의 작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밸브에 때가 엄청나게 생겨요. 찌꺼기가 엄청나게 생기기 때문에 밸브의 수명도 짧아져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압이 과부하가 오일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시동도 안 터지고 이거 오일량 정량 지켜줘야 돼요. 이거 다 이제 빼내고 세척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요, 얘는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처럼 어느 정도 일정 주기를 사용했으면 엔진 오일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엔진 오일을 보충을 한 거예요. 얘는 보충이 아니라 교체입니다. 교체. 보충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엔진 오일을, 엔진을 이렇게 평평하게 평을 한번 맞춰보고, 그리고 오일을 넣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일이 지금 살짝 넘치는 정도죠. 이 정도면 돼요. 넘칠 듯 안 넘칠 듯 요 정도가 정량이라고 보면 돼요. 자, 오늘의 작업은 연료를 잘못 넣어서 시동이 안 걸린다고 수리 의뢰가 들어온 예초기예요. 하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연료도 잘못 넣었지, 엔진 오일도 잘못 넣었지. 자, 생각지 못했던 엔진 오일이라는 변수가 생겼어요. 엔진 오일을 휘발유에도 섞어버렸고, 이 엔진 자체에도 더 추가로 보충을 해버렸어요. 엔진 오일이 너무 많으면 과부하가 걸리고 압이 너무 세져요. 압이 너무 세지고 엔진 오일이 헤드부로 들어가고 뭐 머플러 부분으로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폭발이 제대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고, 그리고 엔진 오일이 너무 많게 되면은 헤드 부분에 오염 찌꺼기가 많이 쌓여요. 그래서 엔진 헤드, 뭐 흡기 쪽, 배기 쪽, 그 밸브 쪽, 그런 부품들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그리고 연료를 잘못 넣었어요. 일단 휘발유에 오일을 섞어서 넣었어요. 사행정 예초기는 휘발유만 넣는 거예요. 휘발유만 넣어서 쓰는 기계에 휘발유에 오일을 섞은 걸 썼더니 점화 플러그에 그 카본 찌꺼기, 이제 시꺼먼 그 탄 재 같은 그 찌꺼기죠. 찌꺼기가 다른 기계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폭발을 일으킬 때 휘발유만 폭발하는 것보다 휘발유에 오일이 같이 폭발을 해버리니까 때가 많이 쌓일 거예요. 자, 요런 문제. 오늘 작업은 그래서 연료 라인 세척을 했고요. 그리고 오일도 교체를 하고, 점화 플러그 교체하고, 그 연료 필터 연료 필터 교체하고, 그리고 요 작업대에 구리스 보충하고, 요렇게 지금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요거 어떻게 보면 많이 하실 수 있는 실수예요. 그렇지만 사행정 예초기는 휘발유만 쓰는 기계라는 거, 그리고 사행정 예초기의 엔진 오일은 보충이 아니라 교환이에요. 엔진 오일 정량을 맞춰서 오래 사용했다 싶으면 엔진 오일을 빼고 새 엔진 오일을 넣는 교환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